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할까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구독자분께서 비텐션 낯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아, 이거 할게 제한적인데, 이거 얼마 찍다가 못할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저한테 영감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비텐션 나사. 우리가 변속기에 보면 이쪽에 H하고, 로우 나사가 있다 그랬죠. 변속기에 보면은 하이하고 로우, 말 그대로 이 변속기가 움직이는 거리를 제한을 걸어주는 그 나사가 두 개가 있는데, 또 하나의 나사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비텐션 나사라고, 그 변속기 옆에 보시면은 위치는 조금씩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쪽에 달려 있어요. 여기 행어랑 거의 일직선으로 행어를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행어랑 일직선으로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나사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 이거는 거의 안 건드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거를 찍기 일부러 찍으려고 나사를 다 풀어놨어요. 나사를 다 풀어놓으면은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보여드리려고요. 시마노에서는 매뉴얼상에 얘를 그 세팅을 할때 안쪽에 1에 1 걸어놓고선 또 1에 맨 끝에 쪽에다 걸어놓고선 이 나사로 조정을 해라 하는데, 이 나사로 조정을 하는 게이 나사가 해주는 역할은, 이 볼트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행어죠. 이쪽에 있는 행어, 얘를 밀어줘서 얘가 이렇게 변속기가 벌어지게 돼요. 짱짱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짱짱해지기 때문에 체인의 텐션도 늘어지겠죠. 텐션이 말 그대로 좀 짱짱하게 되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요 안쪽에 있는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제가 이 나사를 다 풀었을 때 페달을 뒤로 돌리면 어떤 증상인지 한번 보세요. 조금 거리를 뛰어서 보는 게더 정확하겠죠. 변속기가 드륵드륵거리죠. 이쪽에 풀이 있는 부분하고 스프라켓이 있는 부분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얘네들이 조금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너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너무 붙어 있으니까 간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사를 돌리라는 얘기예요. 이 나사를 돌려서 얘를 거리를 띄워줘라. 그러면은 끝까지 돌리면은 안 돼요. 끝까지 돌리면은 너무 벌어지겠죠. 너무 벌어지니까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 이 상태에서 돌려서, 나사를 돌려서 이렇게 벌어져서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만 돌려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한번 돌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이게 십자 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 나사로 그 드라이버로 돌리셔야지 전동건으로 돌리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숙련자니까 이걸로 얘 움직이는 걸 보여드리려고 좀 빨리 돌리는 거니까요.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게 되면은 텐션이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얘를 뒤로 이렇게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얘를 한번 돌려볼게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드라이버로 살살 하세요. 어때요? 확 벌어지죠? 막 뭐가 변신하는 것 같죠? 되게 멋있죠? 멋있는데요? 다시 그러면은 잠가 볼게요. 그러니까 볼트를 빼 볼게요. 네. 소리가 나죠? 그러면은 얘를 조금 돌려가지고선 소리가 안날 정도까지 한번 움직여 볼게요. 간섭이 안 생기죠? 그렇죠? 간섭이 안 생겨요. 그러면은 변속을 뒤쪽을 X자로 한 거예요. 요거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한그 요거를 이렇게 쓰는 기아가 아니고, 지금 1에 얘는 9단이니까 1에 9로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진 않아요. 얘는 세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요. 얘를 돌려도 간섭이 없죠. 한번 세팅을 해놨으면은 얘는 끝난 거예요. 뭐 체인 길이가 너무 길거나 뭐 체인이 너무 그렇죠. 길면은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체인을 장력을 좀 줘가지고선 이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겠죠. 근데 완차에서 체인 길이가 적당하게 나오고, 그리고 굳이 이 텐션 볼트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세팅이 다 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전에 이 드레일러가 드륵드륵 하면서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었으면 건드실 필요는 없어요. 건드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요거는 번외로 제가 이 텐션 나사를, 자, 끝까지 한번 돌려볼게요. 돌린다는 게 장력을 최대한 주는 거예요. 장력을 최대한 많이 주고,
끝까지 들어갔어요. 최대한 많이 주고 자전거를 살짝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볼게요. 그러면 체인이 출렁거리는 게 보이겠죠. 그러면은 아 텐션 나사가 단단히 당겨주니까 체인이 튀어가지고선 이 체인 스테이 이 부분을 치는 것도 막아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기아를 다시 이 상태에다가 놓고, 요거는 지금 세팅이 다 된 게 아니에요. 이 거리가 너무, 죽을 뻔했어. 이 거리가 너무 머니까 저는 일부러 얘를 꽉 조여서 이 텐션, 그, 비텐션 스프링을, 비텐션 볼트를 꽉 조였을 때, 체인이 어떤 증상이 있는지, 체인이 얼마나 장력이 생기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보이는 거는 최대한 텐션 나사를 조여서 변속기의 장력을 줬을 때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비텐션 나사를 다 풀러서 릴리즈를 시켜서 체인이 얼마나 늘어지는지, 체인이 얼마나 치는지 한번 볼게요. 나사 빠가나겠는데? 오, 안 되겠어요. 최대한 많이 풀었어요. 더 이상 안 움직이죠? 요 상태에서 체인을 한번 이렇게 자전거를 들었다가 한번 내려놔 볼게요. 두 가지 영상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아무래도 텐션 나사를 끝까지 조였을 때 체인이 좀 덜 튀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얘네들이 장력이 좀 세지다 보니까 체인에도 장력이 좀 생겼죠. 그래서 완전히 얘를 비텐션 나사를 집어넣었을 때랑 텐션 나사를 뺐을 때랑 차이가 좀 보이셨을 거예요. 뭐 기본적인 거로 비텐션 나사가 해주는 거는 이쪽에 있는 스프라켓과 풀리, 얘네들이 닿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뭐, 부수적으로 얘네들이 텐션이 세지니까 체인이 튀는 것도 좀 막아주는 것 같아요. 체인이 덜 튄다 그러면 체인이 충격을 받았을 때 이탈되는 것도 막아줄 수는 있겠죠. 네. 오늘은 비텐션 나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파라핀 왁스를 한번 만들어서 도포를 한번 발랐었는데, 그 이후에도 한 번도 바르지 않았어요. 요거는 제가 좀 전에 한번 발라본 건데, 만졌을 때, 기름 묻어나오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요거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가성비 쪽으로는 굉장히 끝내주는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샀던 파라핀 오일하고 파라핀하고 쓴다 그러면은 비용이 채 10,000원도 되지 않는데 한 10년은 쓸 것 같아요. 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고맙습니다.